네, 안녕하세요. 레플리칸 TV입니다. 오늘은 그 지난 그 파라 멕시코 푸마 제품의 리뷰에 이어서 저희가 커뮤니티 상에서 그 알려드린 바와 같이 킹 푸마 킹의 탑 모델, 가장 최근에 나왔던 모델의 리뷰를 해보고자 합니다. 푸마 킹은 저희가 그 지난번 그 플래티늄 모델이었죠. 플래티늄 모델이 나왔을 때 한번 그 푸마 제품에 대한 축구에 대한 역사 간단하게 살펴봤었었고, 그 다음에 또 그 킹에 대한 역사도 잠깐 언급을 한 적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아마 저기 플래티늄 모델에 대한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은 저희가 이제 최근에 그 사실 최근에 발매된 건 아니죠. 꽤 발매가 됐는데, 저희가 그 푸마 제품의 리뷰를 뭐 그렇게 그 할 만한 게, 사실은 뭐 많은 분들이 지금 국내에서는 여러 뭐 고할레라든지 아니면 여러 뭐 축구 리뷰 아니 축구 관련된 쪽에서 지금 푸마 제품들이 그 피처해서 이렇게 공동 협업처럼 이루어지면서 많은 홍보가 되고 있고 하는 과정을 거치고, 또 최근에 이제 황의조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염기훈 황의조죠. 이 두 선수들이 또 신고 나오면서 푸마 축구에 대한 이제 관심도 꽤 많이 높아진 편이고 해서, 저희가 요 그 앞에는 이제 뭐 퓨처 넷핏이라든지 그런 제품도 이제 간단하게 했던 적이 있었고, 그다음 원은 뭐 저희가 한번 했었었죠. 한번 해서 킹에 대한 거는 플래티늄으로 대체를 했었었는데, 실제로 최근에 이제 그 출시가 되어서 판매가 되고 있는 이 킹 탑 모델은 이제 어쨌든 리뉴얼된 버전이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푸마 킹의 새로운 버전으로 나온 제품이어서, 이 제품은 이제 그 한번 리뷰를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제 그렇게 저희가 느낀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비교적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축구화의 형태가, 보통의 이제 그 축구 아마추어 분들, 뭐 프로도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무게라든지 이런 거는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고, 프로 선수들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이런 제품만 하더라도 얼마든지 이제 그 프로 선수들이 사용 가능하지만, 대부분 나이키 제품이나 뭐 아디다스 이런 제품들을 선호를 하죠. 그러니까 외국에 많은 선수들이 신고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광고 홍보 이런 차원에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제품을 비교적 선호를 하지만, 저희는 이제 일반 유저들, 그러니까 프로 선수뿐만 아니라 사실은 일반 아마추어 분들도 축구화를 선택을 할 때 워낙 많은 축구화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 나에게 잘 맞는 축구화가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출시되는 모든 축구화를 다 보고 살 수 있고 신어보고 살 수 있으면 좋지만, 또 현실은 또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뭐 좀 저기 어디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제 다양한 축구화를 직접 보고 신어보고 구입하기가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저희 같은 리뷰어들의 리뷰가 조금씩 이제 도움되는 부분이 있고, 근데 사실은 또 한편으로 이제 그 저희 리뷰를 보시고 축구화를 구입하셨다고 하시면, 또 이제 상당한 이제 그 저희 쪽에서는 뭐 책임감이라 그럴까요? 리뷰에 대한 내용에 대한 뭐 책임감 이런 것들을 느끼기 때문에, 뭐 그런 책임감 같은 걸 이제 가지고 리뷰를 하게 되는데, 이 제품은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제가 선택을 했던 이유는, 제품의 기본적인 외형의 형태, 그 다음에 아웃솔 이 플레이트, 그 다음에 아웃솔 스터드, 이런 부분들이 비교적 한국의 인조 구장 아니면 천연 구장에서 만약에 운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 할 경우에도 그 두 가지 경우를 다 커버할 수 있는 축구화로 봤었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이유는 이 아웃솔 플레이트가 이전에 이제 그 다이렉트 인젝션 방식에서 쓰던 그 폴리우레탄, 우레탄 형식에 비하면 이 페박스가 사용이 되는데, 이 페박스 이 플라스틱류가 내구성 차원, 그 다음에 이제 그 무게감 이런 쪽에서 훨씬 이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나이키 전부 페박스거든요. 사용하고 있는 게. 그리고 푸마도 대부분 이제 페박스를 쓰고 있죠. 그래서 이 페박스가 갖고 있는 장점들이 활용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코파 문디알을 소개해 드릴 때도 마찬가지지만, 코파 문디알이든 아니면 이 전통적인 푸마, 이게 이제 킹 톱 DI인데, DI 모델의 다이렉트 인젝션으로 사용됐던 이 우레탄 창들은 무게가 꽤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경량화를 시도를 할 때는 반드시 이제 페박스를 쓸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페박스를 사용을 하게 됐고,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아웃솔 이 플레이트 자체가 이제 굉장히 견고해지죠. 견고해지면서 가벼워지고, 이 아웃솔이 견고해진다는 거는 얇고 견고해지면 견고해질수록 그라운드의 접촉성에 이제 그 지면 컨택 능력이 뛰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 초기에 있는 그 필이 훨씬 더 편해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포커스를 맞췄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풀 캥거루 가죽이라는 거.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인조 가죽, 플라이니트 이런 것보다는 어쩌면 성형성에서 캥거루 가죽이 더 훨씬 일반 아마추어들한테는 발에 잘 맞도록 신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 두 번째는 또이풀 캥거루 가죽이 갖고 있는 내구성. 그러니까 뭐 니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쨌든 간에 엘라스틴 성격을 약간 집어넣어서 발에 이 지금 현재는 어쨌든 밴드 타입으로 발을 전체적으로 그 감싸는 형태.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는 축구화 개발은 이제 아마 큰 트렌드이긴 한데, 그 래핑과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축구화들은 기본적으로 사용 시간이 뭐 전문 프로 선수들이다 그래서 뭐 아마도 한 60분 기준으로 잡으면 뭐 30회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그 부분이 약간 느슨해진다든지, 그래서 이제 발의 밀착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런 그 니트라든지 이런 소재가 갖고 있는 늘어남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에 도포되어 있는 우레탄 부분이 벗겨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거를 비교했을 경우에는 그런 것과 비교했을 경우에 캥거루 가죽 갖고 있는 이점들이 꽤 있기 때문에 풀 캥거루 가죽을 비교적 많이 그 제가 추천드리는 편이고, 또풀 캥거루 가죽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뭐 불필요한 도포되어 있는 장식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랬을 경우에는 볼 컨택이라든지 볼필 같은 것들이 비교적 좋죠. 그래서 그뭐 여기 인조 가죽이 사용되더라도 인조 가죽이게 라이닝이 이렇게 두껍지가 않고, 그러면 뭐 불필요한 장식이 없다 그러면 뭐 인조 가죽 형태도 캥거루 가죽 못지않게 요즘 잘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장점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그래서 이제 엑스플라이 같은 거를 아식스 제품을 많이 추천을 드리기도 하는데, 이 킹탑으로 이제 새로 나온 모델은 과거에 이제 킹톱 DI, 그러니까 1980년대 이후에 나왔던 이 모델, 이 모델을 이제 사실상 그 리뉴얼한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 모델도 이제 킹의 원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1968년에 이미 푸마 킹이라는 모델명 갖고 나왔기 때문에, 68년이면 뭐그 코파 문디알보다 11년이나 앞서 있죠. 그래서 그 단일 모델명을 갖고 있는 형태로, 그 코파 문디알은 79년 형태에 사실상 거기서 큰 변화가 없이 계속 왔다고 하면, 킹은 킹이라는 모델을 가지고 모델명을 가지고 이제 50년이 넘었죠. 그러니까 50 올해로 따지면 68년 기준이면 51년 뭐 2년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라인업이고, 그 다음에 뭐그 라인업 제품의 명칭만 본다 그러면 사실은 월드컵 같은 모델들이 아디다스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벨트마이스트라든지 뭐 이런 코파 문디알도 이제 스페인으로 되어 있는 그 월드컵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명칭은 뭐 오랫동안 아디다스에서도 사실 코파 문디알 79년이라고 하지만 뭐그 전부터 74 월드컵 뭐70 월드컵 이런 식으로 제품명들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단순하게 어떤 제품이 더 오래 갔냐 명칭이. 근데 어쨌거나 아디다스의 월드컵이라든지 코파 문디알이라는 네임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듯이 푸마도 다른 제품들의 뭐그 제품명은 바뀌더라도 여전히 풍은 이제 푸마의 킹은 뭐 클래식 모델로서 뭐 푸마 축구와 역사에서 뗄래야 뗄수 없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여러 형태로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나온 이 푸마 킹탑 제품은 제가 이제 그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뭐냐면, 사실은 뭐 가죽이 캥거루 가죽이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고, 그다음 여기에 그 이제 와이어 같은 게 뭐가 들어가 있거든요. 와이어 같은 게 들어가 있어서 아 이런 것도 들어가 있다 하는 것도 알고 있었고, 뭐 페박스 아웃솔 플레이트라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사실 이제 실제로 제품을 받아보고 제일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제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인데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과거에는 이 익스텐션으로 된 연장되어 있는 그 텅이 이제 이렇게 해서 폴드오버가 되는, 이게 지금 너무 오래된 거라서 이게 가루가 다 떨어지는 나오는데,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이제 인위적으로 접어서 폴드오버 형태로 해서 발등을 커버해서 발을 보호해주는 장치, 이제 그런 형식이었다고 하면,
요번에 이제 새로 선보인 이 푸마킹 모델에서는 요 그 텅이 작아졌죠. 훨씬 예전보다 작아졌고, 그 다음에 아예 이게 접혀서 여기 지금 그 맥테이프 같은 걸로 해서 여기 밀착시킬 수 있도록. 이거를 보면 그 이 제품의 지금 가죽 상태라든지 표피의 상태라든지, 물론 K프리미엄 뭐 캥거루 가죽 이런 용어로 쓰고 있지만, 요 제품의 기본적인 형태, 그 다음에 아웃솔 플레이트의 요 그 형태 색상 이런 것들을 보고, 제 머릿속에 오버랩된 거는 뉴발란스 442 모델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제품은 뉴발 442 모델과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442 제품 같은 경우도 여기 폴더 오버가 된 요 텅이 그대로 밀착되도록 밴드가처럼 여기 이렇게 맥테이프가 붙어 있거든요. 그리고 가죽이 그대로 평평해. 물론 이제 뉴발란스 제품 442 제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옆에 사이드라는 이런 가죽 부분에 이제 그 부분적으로 가죽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런 거를 제외하면 굉장히 442 모델과 비슷한 점이 많아서 더더욱이 이 제품은 리뷰가 한번 꼭 해봤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게 됐었고요. 우리가 그 앞에 저희가 그 킹 플래티늄 모델을 그 설명을 드렸을 때, 킹 플래티늄 모델 같은 경우는 여기가 굉장히 그 부드러워요. 부드러워서 같은 캥거루 가죽이긴 하지만 이제 뒤쪽에 이제 라이닝,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그 와이어 방식, 요 그 와이어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건데, 물론 여기에 지금 푸마 측에서는 여기 와이어라고는 표현을 하지 않고요. 특별하게 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소재에 대한, 지금 보시면 굴곡이 보이시잖아요. 이렇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카메라가 지금 오토포커스 잘 안 되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 빛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윤곽처럼 나올 것 같긴 한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그 지금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푸마 쪽에서 어떤 공식 명칭을 사용하는 소재를 쓰지는 않고, 여기에 해당되는 뭐 예를 들어서 미즈노의 시티 프레임이라든지 뭐 그런 명칭, 아니면 플라이 와이어라든지 나이키처럼 그런 명칭을 써주면 좋은데, 그런 내용은 공개하진 않았고, 여기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긴 한데, 요 들어가 있는 구조가 재밌는 거는 옛날 제품과 이 제품을 비교를 해야 되는 이유가, 요 옛날 모델 들고 나온 이유가, 이게 지금 스터드 보이시나요? 다 사가서 지금 건드리면 다 무너져 내리거든요. 다 예전 그 이 다이렉트 인젝션 공법의 축과들이 이 우레탄의 내구성은 뭐 한 20년 정도 보관 상태에서 이렇게 다 흐물어져 내리는 거니까, 아 뭐 이 뿐만 아니라 제가 갖고 있는 디아도라 같은 제품들도 같은 다이렉트 인젝션으로 만들어서 우레탄을 사용된 들은 좋지가 않아요. 지금은 이 푸마에 사용되고 있는 이 페박스는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이 솔 플레이트의 내구성이 뛰어나다고 그 생각이 들고, 아마도 장기 보관에서도 이 컬러가 예를 들면 흰색 같은 경우는 약간의 이제 그 색깔 성향 변형이 생기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훨씬 낫지 않을까, 이것보다는 장기 보관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말씀드렸던 거에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 그 여기에 지금 가죽이 예전 전통적인 푸마 모델에서는 여기 이제 요렇게 그 스티칭 되어 있는 것들이 보이시죠? 여기 스티칭 되어 있는 것들이 요렇게 스티칭 되어 있어서 그 이 푸마 축구화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코파 문디알과 이 축구화를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이 푸마 킹 쪽이 훨씬 더 무게감이 있거나 묵직한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킥을 하거나 아니면 드리블을 하는 어떤 형에서도 신발 자체의 무게는 코파 문디알과 킹탑 무게가 거의 290g, 300g 사이로 거의 비슷하다고 봤는데, 실제 공을 임팩트 했을 때 느낌과 그 다음에 발을 감싸는 느낌이 좀 다릅니다. 물론 이제 라스트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차이점이 나지만, 코파 문디알에 비하면 이 토박스에서부터 중족부까지 요 끝에서부터 요까지 사이에 이 공간감에서 푸마가 훨씬 제 개인적으로는 코파 문디알보다는 그 발을 감싸는 느낌에서는 코파 문디알이 더 직접적으로 그 끈을 묶으면 그런 느낌이 드는데, 요거는 이 두터운 가죽의 느낌과 그 다음에 뭐라 그래야 되죠? 여기 라이닝에서 이제 느끼는 거. 문디알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라이닝 아니죠. 물론 이것도 지금 안쪽에 이중도 부분에서는 라이닝이 없고, 그 다음에 캥거루 가죽이 아마 피타드가 캥거루 가죽은 아니었을 거예요. 2000 뿐만 아니라 SD, 80SD죠. 피타드 80SD도 제가 알기로는
캥거루 가죽이라고 예 표시는 해놓지 않고 있고 라이트 스티너 뭐 이런 식의 그 가죽으로 새로 가공을 할까. 그리고 이 푸마는 어쨌든 간에 그 킹이 나왔을 때 유럽 지역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았던 거는 피타드사가 낮은 흡수, 수분 흡수, 그 다음에 빠른 건조성, 그 다음에 당시 자랑했던 거는 가죽의 두께를 굉장히 얇게 가공을 해서 만들었다는 게 굉장히 큰 자랑이었거든요. 물론 뭐 지금은 뭐 미즈노다라 이런 뭐 제품들이 그분에서 훨씬 더 나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당시에는 이제 그런 굉장히 큰 좋은 장점을 갖고 있었던 축구화였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 선수들이나 뭐 실제 이제 뭐 1990년대 뭐 초중반까지도 이 푸마 킹도 뭐 코파 문제처럼 많이 사용되는 내용되는 모델이었었으니까 근데 그 정도 굉장히 좋았던 모델이었지만 이 축구화는 신고 공을 찼을 때 느낌이 코파 문제하고는 약간 달랐었고 그 다음에 착용했을 때 발을 감싸는 느낌도 많이 달랐다고 하면 요 그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요 새 모델은 과거의 푸마가 주는 그런 느낌을 이제 플래티늄 모델은 좀 다릅니다. 플래티늄 모델은 저희가 소개를 해드릴 때 무게 200g 쪽에 그 정도 안쪽으로 들어간 굉장히 경량한 모델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이닝이 없죠. 그러니까 라이닝이 없다는 건 안쪽에 이제 패딩 처리가 되어 있는 것 없이 가죽이 굉장히 얇고 부드러웠기 때문에 여기를 만지면 막 야들야들하게 들어가고 그래서 마치 마그네틱화 저희가 비교를 했던 적이 있었었는데 이 모델인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야들야들하게 되어 있지 않고 가죽 형태가 탱탱한 텐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그래서 그 뭐 가죽 이렇게 누르면 막 들어가는 형태가 아니라 굉장히 이 라스트의 형태가 잘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제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여기 있는 그 가죽에 지금 스티칭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죽 늘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뭐였냐면 푸마 나름대로의 이제 여기 그 와이어 같은 거를 넣었죠. 와이어 같은 걸 넣었는데 이 와이어가 들어가 있는 요 선의 형태 요 선의 지금 모양들이 보이실 텐데 요거 그 형태가 전통적인 푸마의 스티칭과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태가 그러니까 보시면 여기 요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 요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 이 폼스트립 안쪽으로 요렇게 스티칭이 돼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도 요렇게 되어 있고 그 앞에서 보시면 이 푸마킹의 요 앞쪽에 삼각형 모양이 요대로 그대로 구현이 되어 있고 여기 양쪽에 고풀 기초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도 똑같이 스티칭이 되어 있어요. 같은 방향으로. 그래서 어쨌거나 그 푸마가 전통적인 푸마킹의 그 푸마킹 제품의 그 헤리티지 유산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대로 잘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 반영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충실하게 구현이 재현이 되고 있고 두 번째는 과거에 이제 그 축구화들이 여기 보시면 여기 스티칭을 하게 되면 되게 이제 라이닝에 스펀지 같은 걸 넣어서 패딩을 하는데 이 축구화도 지금 겉으로 가죽의 표면은 굉장히 얇게 가공이 되어 있다는 걸 느끼겠지만 실제로 그 푸마 측에서 설명하는 거는 실리콘을 그 가죽 안쪽에 좀 도포를 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와이어에 실리콘을 도포를 한 것인지 아니면 그 실리콘 자체를 가죽 안쪽으로 가죽 뒷면에 도포를 해서 그 실리콘이 이 지금 푸마 측 설명은 이 캥거루 가죽이 갖고 있는 소프트함과 그 다음에 신축성 그러니까 발에 맞게 성형이 되었다가 이제 그 원형으로 돌아오는 복원되는 형태의 그것들이 이 캥거루 가죽의 이 특징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실리콘이 아마 도움을 주는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우리가 이 축구화를 잘라서 지금 새 축구화를 잘라서 볼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푸마 측에서 얘기하는 실리콘 도포가 이 와이어에 한정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퍼 전면 앞쪽에 전체를 거쳐서 고거 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축구화들 제가 지금 제일 불만인 것 중에 하나가 나이키나 아디다스나 뭐 푸마는 그 가격에서 30만 원대 가까운 제품들이 출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구화에 사용된 소재가 정확히 뭔지 그 다음에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안내 같은 게 없어요. 우리가 뭐 조그만 가전 제품 2-3만 원짜리를 하나 사더라도 그 안에 사용 설명서가 나와 있고 소재가 나와 있고 하잖아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축구화의 그런 부분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뭐
아웃도어 제품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소재에 대한 특성, 뭐 이런 것도 어느 회사에 어떤 소재가 사용됐는지, 그러니까 아웃도어 쪽에 바깥쪽 소재는 뭔지, 이닝, 라이닝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데, 고가의 축구화들이 발매가 되면서 축구화에 어떤 테크놀로지가 적용이 됐고, 어떤 기술이 적용이 됐고, 어떤 소재가 정확히 사용됐는지 명칭이 나오질 않으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에 어떤 뭐 브랜드에서 전해주는 기술이 있다고 하면 그 기술이 실제로 어디에서 어떻게 적용이 돼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 수가 없죠. 그거는 지금은 거의 리뷰어들이 자료를 찾아서 보아서 말씀드리지 않는 한에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축구가 나왔다 하더라도 광고를 안 보면 그 축구의 성능을 알 수가 없다. 근데 실제로 광고에 나온 성능이 그대로 100% 또 구현이 되냐면 또 그것도 아니죠. 그래서 축구화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쩌면 간단한 그 축구용 신발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간단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브랜드가 많아지고 제품의 특징과 소재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브랜드마다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졌지만 실제로 막상 선택을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죠. 이 푸마킹 제품에 이제 이 또 한 가지 비교는 이제 당연히 뭐 이 통이 지금 과거에는 이렇게 익스텐션 되어 있는 것들이 접어서 쓴다 그러면 이 제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뉴발란스44처럼 완전하게 매직테이프에서 접착되는 형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그 가죽의 안정성을 유지시켜서 그 축구화의 여기서부터 토에서부터 중족골 요 부분까지의 풍부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은 이 축구화를 딱 신어보면 제 같은 경우에는 그 두 번째 발가락, 여기 발가락이 이렇게 있으면 이 두 번째 발가락이 가장 많이 튀어나와 있는 형태인데, 저와 같은 발의 형태를 갖고 있으신 분한테는 아마도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제품을 발을 넣어서 신어봤을 때 굉장히 제 발모양이 잘 맞습니다. 발목이 잘 맞고, 가죽의 텐션이 굉장히 잘 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드리블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키킹에서는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발이 그 축구화가 발을 단단하게 잡아준다는 느낌이 있고, 그와 동시에 발이 잘 밀착이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사실 그 축구화가 주는 어떤 핏감으로서는 뭐 최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물론 제 발 모양과 같지 않으신 분, 예를 들어서 엄지발가락에 가장 많이 올라와 있다라든지 그런 분들한테는 또 핏감이 다르겠죠. 발이 닿는, 신발에 닿는 부분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제 발 기준으로 보면 그런 발 형태에서는 굉장히 잘 맞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축구화의 세부를 보면 소재상으로는 풀 캥거루 가죽이고, 여기와 그 다음에 폼스립까지 전부 다 캥거루 가죽입니다. 그러나 이제 통 쪽은 캥거루 가죽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 통 안쪽에 그 라이닝 되어 있는 것도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두껍진 않아요. 이유는 다 무게를 줄이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페박스를 사용한 거, 그 다음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스터드의 개수가, 요 스터드의 모양이 작은 거, 이런 것들도 아마 전부 다 축구화의 무게를 줄이는데 아마 주력을 했던 이유라고 보고, 통의 크기도 예전에 비하면 줄어들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렇게 축구화가 들어가고 끈을 묶었을 때 발 안쪽에서 요 전체적인 발목의 형태에 따라서 여기 그 출입구 쪽에 통이 요 형태를 잘 유연을 시켜주고 안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축구화를 신고 장시간 운동했을 때 통이 이쪽으로 돌아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비교적 그 영향성이 적게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통의 요 무게도 줄어드는, 통의 무게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어쨌든 요 그 범위 크기도 아마 줄여서 무게를 줄이는 데 성공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축구화의 지금 무게를 한번 올려보면 무게가 250g 입니다 그러니까 250g 정도로 내려왔다고 하면 이제 그 200g, 210g 대 축구화랑 250g 대 축구화는 사실상 무게상의 큰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보통의 축구화의 평균적인 무게감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니까 그 부분에서는 무게상에서 큰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 전통적인 그 푸마 예전에 같은 그 방식으로 다 지금 그대로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뒤에 힐카운트 쪽에 이제 구조, 그 다음에 폼스립이 단단하게 지금 실밥으로 많이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 이제 이런 부분들은
과거에 비하면 약간 달라지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축구와 제법상에서 달라진 게 크게 눈에 띄는 부분 없고, 한 가지는 이제 그 여기에 푸마의 특징, 예전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푸마의 요 안쪽에 그 보조 가죽된 부분, 요 부분이 이제 이 모델에서는 드디어 없어졌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과거에서 비하면 많이 달라진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그 지금 현재로 넘어오면서 이 그 새 푸마 킹 모델에서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안쪽입니다. 이 안쪽을 보시면 기존에 우리가 그 푸마 축구나 아니면 다른 브랜드에서 볼 수 없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에 지금 그 미드솔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웃솔을 결합시키는 이 얇은 플레이트 판이 있는데, 그 판 안쪽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발의 모양에 맞게 여기 까만색 테이프가 붙어 있습니다. 물론 이 테이프 소재도 그 지금 정확하게 뭐라고 되어 있진 않아요. 여기 지금 우레탄을 도포를 한 것인지 아니면 테이프인지 어쨌든 까만색으로 전체를 테이프로 둘러놨거든요. 둘러놨기 때문에 이 인솔 자체는 뭐 그냥 평범한 인솔이죠. 뭐 그 보통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인솔인데, 이 인솔이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뭐 푸마 이런 데서 나오진 않으니까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이런 기술적인 것들을 소개해 주는 데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다 되어 있는 부분이 제 개인적으로는 이 인솔에 여기에 있는 요 그 아웃솔 아웃라인 테들이 이쪽과 여기가 이렇게 밀착이 되면 아마도 미끌림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자꾸만 이제 선수들이 그 넌슬립 양말, 유럽은 비가 오기 때문에 뭐 비가 많이 오는 운동장에서 축구화가 완전히 발에 딱 맞는 경우 아니면 미끌릴 수 있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이런 그 넌슬립 기능을 하는 양말들이 필요하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축구화가 발 안쪽에서 미끌리지 않도록 한다거나 하는 거. 그래서 여기에 지금 까만색 테이프로 마감 처리가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안쪽에? 예. 이렇게 쭉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거 아닌가 하고, 안쪽에 보면 그 플라스틱처럼 그 리벳 구멍이 조그맣게 뚫려 있는데요. 아마도 이거는 이제 미드솔과 그 여기 아웃솔 플레이트를 결합시키는 데 어떤 필요한 걸 역할을 하는 장치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이 축구화가 지금 다른 곳보다는 조금 이제 눈에 띄는 부분들, 이제 이런 부분들입니다. 물론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턱 안쪽으로 발이 들어갔을 때 여기에 이것들이 잘 고정시켜서 좌우로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기능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죽에 이제 텐션이 잘 유지가 되고 토박스가 잘 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신으면 단단하게 발을 고정시켜주고, 끈을 묶으면 완벽하게 밀착이 되는 느낌. 그거는 제 발의 모양과 이 축구화가 잘 일치가 되는 부분들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거, 제가 이런 축구화들 요즘 되게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이제 이런 좋은 어퍼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좋은 어퍼에 좋은 텐션을 유지하는 가죽이고 하더라도 결국 스터드가 지금은 뭐 거의 이제 인조구장에서 차는 것들이 대세이기 때문에, 과연 이 인조구장에서 이 축구화를 사용하기에 이 스터드가 적합한 것인가, 그 다음에 아웃솔 플레이트, 이 페박스 스터드, 이 아웃솔 플레이트가 과연 적합한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제가 갖는 의문이기도 하고 가장 이제 중점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축구화의 스터드, 그 다음에 이 페박스 플레이트, 이런 것들은 지금 페박스 플레이트의 중간 부분이 블록 올라와 있어서 이 플레이트를 단단하게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 보시면 안 휘어지죠, 가운데 부분이. 자, 그래서 굉장히 일정한 강도를 유지시켜주면서 이 축구화의 발 앞쪽에서 이제 스프린트를 하거나 할 때 여기 탄성의 텐션을 잘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여기가 블록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천연단계나 인조구장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가 다음으로서 단순하게 스터드만 가지고 발이 지지가 되는 것과는 약간 더 스터드에 대한 압박감에 대한 어떤 그 완화 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도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이 스터드가 그 생각보다 너무 작습니다. 보시면 너무 스터드의 굵기가 너무 작고, 그 다음에 거기에 비하면 스터드가 너무 높아요. 물론
제가 이 축구화를 신고 지금 여기 있는 저희 사무실에 이 딱딱한 콘크리트 바닥 위에 딱 올라서면 스터드 자체가 주는 어떤 스터드 압박이 느껴진다든 직접적으로 느껴지거나 하진 않아요. 요즘 축구화들은 사실은 거기서는 거의 해방이 된 것 같아요. 스터드 압박에 대해서는. 요 에이스 모델과 비교를 해도 지금 스터드가 그 에이스가 사실은 약간 뭐 아디다스의 지금 보편적인 그 FG 스터드의 대표적인 형태였지만 요 스터드와 비교해도 요게 약간 요 스터드의 직경이 작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높이상으로 보면 기존의 요 에이스 모델보다는 약간 더 높은 감이 들어요. 요 오히려 이제 여기 얇기 때문에 더 그렇겠죠. 아무래도 여기 굵기가 지금 차이가 나는데 옆에서 보게 되면 요 빨간색 핑크로 보이는 스터드와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푸마에서 보여주는 스터드가 약간 느낌이 차이가 나죠. 실제로 여기 약간 더 두꺼운 것처럼 보이고 여기 더 얇게처럼 보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스터드가 여기 페박스 위에 이 우레탄 같은 것들이 꽂혀 있는데 여기 꽂혀 있는 형태가 인조구장에서 지나치게 힘을 받으면 여기가 빠져나가거나 하는 스터드 부러지거나 하는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그 아웃솔 플레이트의 폭도 굉장히 넓어서 슈크화를 신고 딱 지면에 서면 굉장히 이 안정감이 느껴질 정도로 좋은 부분인데 다만 이 축구화의 지금 그 이 스터드의 형태 이 스터드의 굵기가 너무 가느다 이거 어느 정도 가는가 하면요 과거에 나왔던 이 까만색 오리지널 킹탑 DI와 비교해서는 차이가 엄청나게 나죠. 그 다음에 파란 엑시코에서 나왔던 라이트 모델과 스터드의 크기를 비교를 해도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스터드의 크기가 보이시죠. 제가 즐겨 사용하고 있는 최근 아식스 모델인 엑스플라이 모델과 비교를 해도 스터드의 굵기가 너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그 최근에 어떤 분이 이제 그 저희 그 영상에 댓글을 다시면서 이제 스터드 관련된 압박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과 얘기를 할 때 결국 그 발에 정해지는 스터드 압을 감소시키려 그러면 스터드의 개수가 많거나 아니면 스터드의 크기가 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 축구화인 경우에 티탑에 지금 스터드는 약간 문제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에 있는 스터드랑도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고 파란 멕시코도 마찬가지로 차이가 나고 아디다스 거의 그 작은 예전 FG 스터드 천연구장 그러니까 천연구장 전용이었으니까 이게 그 모델과 비교해서 약간 작은 편이고 그리고 스터드는 약간 더 높고 이런 형태죠. 이런 형태니까 아무래도 약간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나이키의 전형적인 스터드 구조 그거와 비교해도 스터드의 직경은 약간 더 좁은 편입니다. 물론 일본에서는 이 푸마킹 모델을 FG, HG, 그 다음에 AG 다 사용할 수 있는 걸로 광고를 하고 있어요. 다 사용 가능하도록 제가 보기에도 물론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인조구장 중에서 천연잔디처럼 잔디의 길이가 길게 잘 관리가 된 운동장들이 요즘은 많아졌으니까 그런 구장에서 우플레이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요 정도 높이의 스터드는 문제는 되진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신을 수 있다고 보는데 다만 한 가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는 어쨌거나 어느 방향으로 힘이 지나치게 그 힘을 받게 되면 스터드가 힘을 받게 되면서 스터드가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스터드에 그 빠지거나 부러지는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있습니다. 지금 소켓처럼 끼워져 있거든요 여기에. 그 다음에 여기 일단 뉴발란스 때는 여기에 스터드가 이 페박스 플레이트가 굉장히 유연해서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움직이면 이 페박스 약간씩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움직이는 것들은 지나치게 힘이 가해져서 스터드가 빠져나가거나 부러질 때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 작용을 하긴 하겠지만 어쨌거나 그럴 우려는 반드시 있다는 거. 이게 예전에 비하면 지금 그 여기에 있는 전체적인 폭은 뭐 크게 예전에 비해서 달라지는 않았다고는 하지만 중족 부분에서는 훨씬 더 와이드해졌고 그 다음에 스터드 배열도 예전에 이렇게 이 넓은 크기 그러니까 직경이 굉장히 큰 스터드 원형에서 비하면 예전에 비하면 여기가 훨씬 와이드해졌기 때문에 발의 안정성 차원에서 보면 더 와이드해진 이쪽 예전에 보면 스터드를 굉장히 좁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비하면 와이드한 스터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킹 현대에 나와 있는 이쪽 킹
모델이 탑 모델보다는 훨씬 나을 거라고 보고요. 뭐 여기 지금 엑스플라이 제품과 비교를 하면 일본 엑스플라이는 전형적인 일본 축구화이기 때문에 뭐 넓은 스터드 그 다음에 와이드하게 이렇게 잘 이제 끝쪽으로 다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엑스플라이도 스터드 사실상 거의 압박이 없는 상태로 신을 수 있는데 대신에 요 소켓이 끼워져 있는 요것도 지금 페박스 같은데 TPU 같은 것들이 끼워져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기는 너무 높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길이가 너무 길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여기에 힘을 받았을 경우에 스터드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는 우려는 있습니다. 그래서 핏감이라든지 이런 것들 제가 말씀드렸던 두 번째 발가락이 튀어나와 계신 분들 이후에 신발을 신어보면 굉장히 그 밀착감에서 높은 만족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만족감이 높고 그래서 제 발의 모양과 이 축구 어퍼의 성형되어 있는 라스트 모양이 너무나 딱 일치하기 때문에 굉장히 타이트한 감이 들고 특히 가죽의 텐션이 굉장히 단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몇 경기를 치르게 되면 금방 자기 발에 딱 맞게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파라 멕시코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라 멕시코도 굉장히 조밀한 그 스티칭으로 축구의 가죽을 잘 잡아주고 있긴 하지만 그 잘 잡아주고 있는 부분이 처음에는 약간 둔탁한 느낌이 들지만 약간의 그 길들이기 과정을 거치고 나면 굉장히 이 가죽의 텐션이 잘 유지가 됨으로써 발의 안정성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축구화들 그 다음에 그 푸마에서 나온 이렇게 어느 정도 가죽이 정확한 몰드되는 형태 성형 자체가 이렇게 잘 이루어져 있을 경우에는 높은 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고 그만큼 축구화의 내구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요소들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장점을 갖고 있는 축구화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국내 푸마 축구화가 그 선수들이 사용하는 거 뭐 그리즈만이 신는 뭐 네피 퓨처 뭐 그 다음에 푸마 원 축구화 아구에로가 신고 뭐 실바가 신는 그런 제품들 또 나오고 이제 여러 제품들이 나와서 국내 많은 팬들에게 소개가 되고 있고 또 푸마가 비교적 이제 그 많은 종류의 축구화들을 지금 국내에 계속해서 그 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 범위가 넓어지지만 실제로 그 뭐 유명 선수들이 신는 축구화를 다 누구든지 신어보고 싶은 생각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축구화를 신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뭐 그런 브랜드의 그런 사이로의 제품들을 뭐 원이라든지 퓨처라든지 네핏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신어보는 것도 괜찮겠죠. 그러나 만약에 뭐 축구화를 여러 개 갈아 신으면서 그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장비를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하시고 할 형편이 되시지 않는다 그러면 늘 뭐 저희는 추천드리는 게 이제 기본에 충실한 축구화.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고 내구성이 뛰어나서 오래 신을 수 있는 축구화 이런 걸 추천드리는데 이 제품은 사실 이 스터드를 제외하고는 거기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제품입니다. 더더욱이 네핏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내에서 23만 9천원 이렇게 소비자 가격 형성이 21만 9천원인가요?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하면 요 제품은 소비자 가격 자체가 17만 9천원으로 그보다 훨씬 4만원 가까이 더 저렴해요. 근데 일본인 경우에는 일본에서는 지금 그 퓨처라든지 뭐 원 뭐 네핏 이런 제품들이 최고 제품 최고 등급 제품이 보통 22,000엔인데 일본에서는 이 푸마 킹탑이 그와 동일한 가격에 22,000엔의 제품이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다른 모든 푸마 사일로의 제품들과 최고 등급으로 취급을 받고 있는 대우를 받고 있는 제품이니까 뭐 나라마다 이제 판매되는 가격이 전통적인 클래식 모델들은 어찌 보면 첨단 모델에 비해서 약간씩 이제 가격이 조금씩 저렴하죠. 그러니까 고파 문제도 그렇고 이제 뭐 스페셜리도 이제 그런 편인데 그런 거에 비하면 일본 기준으로 보면 뭐 일본도 워낙 축구화와 관련된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형성이 되어 있고 잘 구축이 되어 있고 많은 정보들이 축적이 되어 있는데 그런 곳에서 어쨌거나 최고 등급의 축구화의 대우를 받는 축구화인데 이 축구화가 한국에서는 훨씬 가격이 저렴하니까 경제성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늘 말씀드리지만 캥거루 가죽 한쪽 정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졌죠. 그러니까 바람의 식구도 있고, 인젝터는 사실은 2002년 뭐 생산 중지가 됐으니까 구하기 쉽지 않을 거고, 파라멕시코도, 파라멕시코 85 버전도, 사실상은 이제, 한 번 정도 리메이크 된 걸로 저희가 판단이 되고, 계속해서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캥거루 가죽으로 쓸 수 있는 제품으로 나오는 거는 현재 쿠파문자로 계속 나오고 있고, 국내 시장. 그 다음에, TM4도 나오지만, TM4는 뭐 어쨌든, 뭐, 풀 캥거루가 아닌 부분 캥거루 가죽 모델이어서, 그리고, 나이키는 늘 이제 발볼과 관련돼서, 잘 맞으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뜻 추천드리기 쉽진 않지만, 이 제품은 그런 거. 그 다음에 코파도 이제 19.1은 뭐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다른 리뷰에서도 어퍼가 전체적으로 덮고 있는 부분에서 약간 불편한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발 앞뒤 약간 남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고 신는데, 그러니까 모든 부분이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제품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제품은 또 이제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늘 말씀드리지만 축구화를 그냥 저희 뭐 리뷰는 참고를 하시고 제품의 어떤 특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파악하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지만, 뭐 반드시 매장 같은 데서 신어보시거나 아니면 뭐 배송료가 들더라도 주문을 해서 충분히 제품을 받아본 다음에 실내에서 착화 테스트를 해보시고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면 이제 그렇게 구입하시는 게 좋겠죠. 그러나 어쨌거나 이런 풀 캥거루 가죽 모델로서 구성된 제품들은 축구화의 어떤 기본적인 성능들은 다 구비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뉴발란스랑도 막 굉장히 비슷하죠. 여기에 페박스 플레이트가 굉장히 두껍게 형성이 돼요. 실제로 이게 제가 보기에 두꺼운 건 아니고요. 여기에 지금 두꺼운 것처럼 보이도록 아마 가죽은 들어가 있지만 이게 이렇게 가죽을 커버하는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커버가 되어 있는 식으로 되면 뭐 다른 어떤 직접적인 천연잔디 아니면 인조잔디에서 이 가죽이 여기 안쪽에서 밑에 쪽에서 바로 그 플레이트와 발 모양 그대로 접촉 스티칭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그 서 있는 것보다는 이 안쪽에 이렇게 약간씩 올라와 있음으로써 여기가 벌어짐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축구화가 데미지를 입는 부분들이 조금 더 감소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약간 올라와 있음으로 해서 발 전체를 그 밑바닥에서부터 홀드 해주는 거 되게 여기도 그렇고 뒤쪽도 이 힐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단단하게 이 위쪽을 감싸주는 것들은 결국 홀드성을 높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에서 이제 섬세한 약간의 미세한 디자인 차이들 이런 것들이 이 축구화를 해주는데 그래서 이 축구화는 제가 보았을 때는 아마 442 모델과 그 착용했을 때 느낌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사사이 모델도 캥거루 가죽 모델이고 폴더블로 되어 있고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뭐 경기할 때 크게 의미는 없죠. 이런 것들이 있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데 여기 스터드의 그 구조 그 다음에 스터드의 유동성 약간씩의 이제 움직이는 것들이 힘을 미끄러졌을 때 스터드로 가해지는 힘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발의 형태가 저처럼 이렇게 두 번째 발가락이 튀어나오신 분, 그 다음에, 발볼이 아주 좁다는 이런 느낌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발볼이 늙지만 않으신 분은 어느 분이라고 하면, 늙지만 않다고 하면 어느 분이신더라도, 비교적 베어풋에 가깝게. 과거에 여기 스티칭 되어 있는 부분 쪽에서 라이닝에 패딩 처리가 되어 있듯이, 여기도 전반적으로 다 축구화에 안쪽에 라이닝이 두텁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가죽 한 겹에 라이닝이 되어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두툼한 느낌이 들어서 과거의 킹탑에서 느꼈던 그 묵직함은 그대로 다 전해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느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킹이 갖고 있는 그 장점은 그대로 다 지금 여기 이 새 모델에 다 와 있다고 봐도 좋을 정도로 과거 킹을 현대적으로 잘 만들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앞에 나왔던 킹 플래티늄 모델보다도 이 모델이 훨씬 더 킹답고 그 다음에 실전 사용에서도 훨씬 더 이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거는 저희가 킹 탑 모델 가장 최근에 이제 나온 이게 몇 세대인지도 모르겠어요. 그 전에 이제 킹이 여러 차례 세대를 거치면서 조금씩 디자인의 변경,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어 왔는데,
결국 가장 최종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형태의 힌타 모델이 요 모델이고, 이 모델의 제품의 완성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 그래서 그 전에 저희가 뭐 플래티넘이라든지 이런 제품들을 크게 추천드리고 싶진 않았지만, 요 제품 정도는 뭐 일반 아마추어들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인조구장에서 운동도 하고 단 천연구장에서도 운동을 하는 뭐 선수들 중에서 고등학교 뭐 대학교 선수들도 푸마 축구 같은 거 한번 신어보고 싶다 그러면 뭐 퓨처라든지 뭐 이런 뭐 원 이런 모델보다는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이런 모델들을 더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지금도 그 캥거루 가죽으로 되어 있는 나이키 TM4를 많이 신잖아요. 그러니까 선수들도 뭐 라모스도 신고 버질 반다이크도 신고 하고 뭐 조던 핸더슨도 신죠. 그런 선수 다 신고 있는 모델들이니까. 근데 그 모델도 캥거루 가죽 모델이고 이 모델도 캥거루 가죽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수들이 신고 있는 모델, 그게 뭐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모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모델을 우리가 선택할 수도 있는데, 실제 제품의 성능은 전혀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다양한 축구화를 경험해 보고 싶다 그러면 반드시 저런 어떤 외국 선수들이 광고하는 모델이라든지 이런 걸 떠나서 직접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플레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축구화를 한번 찾아봐서 그런 걸 신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이제 킹톱 제품, 최신 제품에 대해서 리뷰를 해드렸고요. 아마 이렇게 이 정도 되면 이제 킹과 푸마 관련된 축구화들은 대부분 이제 리뷰가 완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리뷰를 지금 뭘 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X19를 구해서 해봐야 되는지 아니면 뭐 또 다른 모델을 한번 찾아봐야 되는지 그거는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킹탑 모델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늘 저희 쪽에 뭐 궁금하신 사항이나 축구와 관련돼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아는 범위 내에서 확실히 답변을 드려서 축구와 관련해서 많은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